오늘 오전장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떤 종목에 주목하셨을까요? 인기 검색 상위에 랭크된 새빨간 종목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먼저 10위는 한화솔루션입니다. 정부가 어제 2030년까지 수소경제에 43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히면서 1%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9위에 한국전력은 2% 정도 올라가고 있고요. 8위에 SK이노베이션은 소폭 내리고 있습니다. 7위에 카카오도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6위에 이투루는 10%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5위는 셀리버리, 4위는 한빛소프트, 3위는 두산퓨어셀, 2위는 미래생명자원, 1위 셀트리온가 같이 지금 바로 분석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100% 리얼입니다. 한 포털 검색창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글을 보면서 전문가 종목 분석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유창희 대표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5위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5위는 셀리버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5위 셀리버리는 지금 이 시각에도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셀리버리는 이 퇴행성 뇌질환의 임상시료 대량 생산에 성공했다라고 어제 밝힌 바 있는데요. 오늘은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5%가량 떨어지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은 앞으로 다시 한번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스탑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셀리버리는 스탑 들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리버리에 대한 의견입니다. 상승 열차는 언제쯤 출발하나요? 다들 제 셀리버리에 관심 좀 가져주세요. 자, 일단 희망회로부터 돌려봅니다. 종가 가볍게 15만 원까지 갈 겁니다. 기다립시다. 진정한 고수는 손절할 줄도 알아야 한다. 물타기도 상승 확신도 하지 마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두 번째 게시글을 보면요. 이분은 종가 가볍게 15만 원까지 갈 거다라고 전망하셨거든요. 지금 13만 2,400원 지나가고 있는데 셀리버리 전문가님이 스탑을 드셨어요. 어떤 네. 이유에서일까요? 일단은 좀 이슈가 신규 새로운 이슈가 아니라는 것이죠. 파킨슨병 관련돼서는 이미 그전부터 계속 좀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또 이것이 뭐 실패한다는 건 아니지만 성공한다고 해도 그 시장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더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셀리버리가 최근에 이제 올라온 것은 파킨슨병 이슈가 아니라 코로나 치료제라든지 그리고 무상증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에 의해서 올라왔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반면에 이제 그런 것에 반해서 좀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 아직은 뒷받침이 나오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코로나도 코로나 치료제가 됐든 뭐 백신이 됐든 약간 후발주자 성격으로 이제는 분류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라면은 좀 그런 것에 의해서 주가가 오른 것은 다시 조금은 하락할 수밖에 없는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조정이 좀 나왔고 어저께 좀 금전적인 이슈로 주가가 올라왔었습니다마는 상한가를 기록하지 못했다라는 것도 결국에는 조금 매물 부담감을 이겨내지 못하고 있다. 한 15만 원 매물 부담감이 상당히 좀 두터운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뭐 오르면 오를수록 반등 시에 매도 혹은 지금 만약에 조금 더 조정이 나온다라면 다시 한번 저점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비중을 실기보다는 좀 줄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강하게 오를 만한 모멘텀은 부족하다라는 의견이셨습니다. 또 15만 원대 강력하게 매물대가 쌓여 있다라는 설명이셨는데요. 자, 그럼 다음 게시글을 보면 이분은 진정한 고수는 손절을 할 줄도 알아야 한다라고 또 하셨거든요. 이렇게 좀 이런 마음가짐으로 보유하신 분들은 대응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주식이라는 게뭐 특히 셀리버리처럼 약간 이제 급등락 관련된 종목군들은 뭐 본인 자리가 좀 아니다 싶을 때는 일정 부분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좀 과감하게 빠져나오시고 다시 재진입자리를 잡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은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올라갈 때 대응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일관된 의견을 설명하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종목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4위는 한빛소프트입니다. 요즘 메타버스 관련주 주목이 되고 있죠. 이 종목도 메타버스 관련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어제는 상한가를 썼고 오늘 지금 이 시각에는 강보합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한빛소프트는 앞으로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빛소프트는 고 외치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빛소프트에 대한 의견입니다.
변동폭이 너무 큰 종목이네. 주린이들은 어른들 노는데 얼씬하지 말고 저리 가라. 주식은 내려갈 때 사는 거야. 오늘 4,800원 아래로 떨어질 때 주워 담아야지. 이거 메타버스 테마주라 장기적으로 오른다. 지금 급등한 거 조정받는 중이라고 무조건 간다. 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두 번째 게시글을 보면요. 이분은 4,800원 아래로 내려갈 때 주워 담아야지 라고 하셨거든요. 지금 윗꼬리를 길게 달면서 상승세는 계속해서 둔화가 되고 있어서 이대로라면 4,800원 밑으로 내려갈 것 같은데 지금도 내려갔거든요. 지금 매수 타이밍 괜찮을까요, 전문가님? 저는 매수 타이밍이 조금 더 나올 수도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어쨌든 한빛소프트가 이제 어저께 상한가를 기록한 이유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메타버스라든지 혹은 파노라든지 또 신작 혹은 기존에 올해 상당히 좀 그 한빛소프트가 작년하고 올해 출시한 게임들이 시장에서 반응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상승을 좀 보여줬습니다. 메타버스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약간 이제 가상 세계 이런 것을 현실과 좀 접목시켜서 좀 내는 그런 부분들을 시연하는 것이고 한빛소프트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그전에부터 좀 관심을 기울였기 때문에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당장 어떤 실적으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된다. 다만 제가 이제 고를 말씀드린 것은 어저께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오늘 지금 이제 상승폭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자리를 계속 좀 지키려고 하고 있다는 얘기는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을 좀 끌고 가려고 하고 있는 모멘텀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번에 무너지기보다는 한 5,500원대까지 혹은 좀 그 위까지도 한 번 정도는 더 움직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흐름을 좀 지켜보자라는 측면에서 그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보유하신 분들은 5,500원까지 목표가를 설정해드렸는데요. 다음 게시글을 보면 이분은 메타버스 관련주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오른다라고 하셨거든요. 지금은 조정받는 중이고 무조건 간다라는 의견이신데 또 월봉상 흐름으로 보면 아직까지 저평가되어 있는 건 저점인 건 맞는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전문가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장기적으로 본다고 해도 일단 실적 자체는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에요. 실적 자체는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닙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다른 NC소프트나 컴투스나 이런 회사랑 비교해본다라면 상당히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실적이 좀 나오고 있다는 부분은 긍정적이고요.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엔 시장에서는 미래 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좀 평가를 하느냐에 따라서 기업의 가치가 변화가 되는 거거든요. 테슬라도 퍼로 1,000배도 가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어떻게 좀 평가가 하는지가 중요하지만 아직은 한빛소프트가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주가가 오르기에는 아직 테마라든지 흐름 자체는 조금은 미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 흐름에 의해서 움직임이 필요하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은 일단 단기적인 목표가는 5,500원 잡아드렸기 때문에 우선은 이 구간에서도 다음 대응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3위 만나볼게요. 오늘의 3위는 두산퓨얼셀입니다. 오늘 수소 관련주들이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두산퓨얼셀 이 시각에는 6%가량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도 그렇다면 고일까요? 스탑? 일까요? 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산퓨얼셀은 고 외치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퓨얼셀에 대한 의견입니다. 수소가게 55,000원대에 냉큼 잡았는데 왜 떨어지는 거죠? 제자리 오늘 안에 올까요? 연기금이 아주 들이대는구만. 뭔가 냄새를 맡은 것 같은데 일단 관심 종목 추가다. 오후 2시까지 신나게 설거지하는 중 여기서 버텨야 찐승자다. 낙하 떨어지면 안 돼. 라고 하셨습니다. 자, 두산퓨얼셀 우선 두 번째 게시글을 보면요. 연기금이 아주 들이댄다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굉장히 오랜만에 연기금이 매수를 하고 있긴 한데요. 그럼 또 긍정적으로 전망을 해도 괜찮은 걸까요? 저는 나쁘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연기금 매수 때문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그 정부하고 또 대기업군들이 이제 수소 투자 계획을 로드맵을 발표를 했죠. 한 32조 원 정도인가요? 42조인가요? 그 금액이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 정도 규모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1년 예산이 500조가 좀 넘는 편인데 그거 한 10% 정도가
수소 에너지에 투자를 하겠다는 것이고, 물론 이제 올해 1년에 투자를 하는 건 아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현대든 SK든 뭐 이런 기업들이 투자를 하겠다라는 것은 결국은 수소 에너지 시장으로는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특히 우리나라는 그런 생태 조성이 잘 되어 있죠. 뭐 수소를 만들 수 있는 조건, 그리고 이것을 유통이라든지 활용할 수 있는 생태가 잘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상당히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이다. 특히 최근에 조금 이제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수소, 뭐 전기차 이런 쪽으로 좀 모멘텀이 부족했던 상황에서 중장기적인 로드맵이 발표가 되었다는 것은 투자 심리 관점에서 나쁘지 않다 생각을 하고 있어서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동안 최근에 한 6만 5천 원까지 올라갔다가 좀 조정을 받았는데 딱 지금 120일선 지지를 받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목표가를 그러면 보유하신 분들, 또 신규 매수하실 분들은 어디까지 바라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뭐 최근에 좀 증시가 완벽한 바닥을 확인됐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고, 일단은 두산 퓨어셀은 한 5만 원 정도가 좀 저점이 좀 확인됐다라면 일단 직전 고점대 6만 원대까지는 목표가 열려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추세로 갈지 여부는 시장이 좀 받쳐줘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단기적으로 6만 원 정도, 그리고 단기 저점은 5만 원을 어떻게 좀 지지하는지 여부를 체크를 하시면서 3월 한 달을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은 목표가를 6만 원 정도로 잡아드렸습니다.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어서 오늘의 2위입니다. 미래생명자원입니다. 쿠팡 관련주로 유명하죠. 오늘은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 종목은 앞으로도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스탑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미래생명자원을 스탑 들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생명자원에 대한 의견입니다. 머지않은 미래에 오늘을 돌아보면 저점이라고 느낄 거야. 근데 왜 너희들은 계속 던지는 거니? 같이 기다리자. 평단 6,000원대에서 계속 기다리는 주주입니다. 오늘 가격만도 감사할 따름입니다. 버티림을 주시네요. 쿠팡 관련주들 하락할 땐 곡물로 오르고, 쿠팡주들 상승할 땐 편승하고, 진짜 꿀 종목이네 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게시글을 보면요. 오늘 쿠팡 관련주들 하락할 때 곡물로 오르네 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지금 사료 관련주들 동반 강세를 보이면서 이 종목도 같이 묶여있는 거잖아요. 정부장님.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면? 만약에 곡물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오른다라면 충분히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한가를 기록할 정도의 이슈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곡물 가격 상승이 최근 들어서 급등한 것이 아니라 1분기 내내 계속 우상해왔기 때문에 조금은 과도하게 좀 상승했다 생각하고 있고요. 쿠팡 관련된 이슈도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쿠팡이 미국 나스닥에 상장을 한다고 해서 뭐 매출이 뭐 몇 배 이상 폭증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본다고 해도 좀 과도한 반응이 되어 있다. 특히 이제 곡물 가격 상승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는 거의 7, 80%를 다 수입해 와서 원재료를 그 제품을 만들어 나갑니다. 그럼 곡물 가격 상승이 나와서 가격 상승이 나온다라면 결국에는 기업의 실적은 매출은 늘어날지 모르겠지만 영업이익이 늘어날까라는 부분은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곡물 가격 상승이 꼭 아주 기업에 좋은 건 아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스탑을 말씀드리기는 쉽진 않지만 저는 일단은 상한가가 풀리는 순간이 또 단기 고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한 신규 매수는 좀 자제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쿠팡 상장 수혜에 대한 기대감은 앞으로는 좀 제한적이지 않겠냐라는 의견 전달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1위 만나볼게요. 오늘의 1위는요, 셀트리온입니다. 자, 셀트리온은 지금 오늘 뭐 삼형제가 다 올라가고 있는데 이 시각 4%가량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셀트리온 앞으로도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셀트리온은 고 외치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에 대한 의견입니다. 최근 6개월간 연기금 5천억 매도, 기관까지 합치면 1조 가까이 팔았네. 휴, 도움이 안 돼. 유럽에서 조기 도입 검토 중이란다. 다른 제약사였으면 상칠재료인데 거래량이 너무 안 받쳐주네. 분기별 코로나 치료제 배출 1조 추가다. 연말에 주당 100만 원까지 오른다에 한 표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뭐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는 것 같아요. 기관의 매도, 뭐 거래량 등등을 아쉬워하고 계신데 일단 오늘은 뭐 4%가량 올라가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 반등세가 계속 이어질지 전문가님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뭐 저는 반등세가 이제 나올 자리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 백신을 이제 투여를 이제 시작을 했지만 실제 백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치료제가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백신이라는 것은 안 걸리기 위한 임시 방편인 것이고 치료제가 없다라면 뭐 계속 매년 혹은 6개월 단위로 계속 백신을 맞아야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치료제가 있다는 얘기는 어쨌든 뭐 이 코로나 자체의 위험에서 이제 끝났다, 벗어날 수 있다, 벗어났다라는 확인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저는 치료제가 상당히 중요하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셀트리온이 글로벌 제약사 중에서도 선두 업체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충분히 기업은 언젠간 주가 재평가 받을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유럽에서 일단은 긴급 승인에 대해서 어떤 기대감들이 좀 있는데 만약 유럽에서 임상 실험을 제일 많이 했기 때문에 셀트리온이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승인 임상 실험 그 발매 승인이 된 것이 유럽에서 실패하지 않을 거라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본다라면 전 다시 한번 40만 원대까지의 반등의 힘은 남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셀트리온은 40만 원까지 반등 가능하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종목들 확인하셨고요. 바로 관심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코스메스를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어찌됐든 이제 날씨가 좀 따뜻해지는 부분들이 좀 있고 그렇죠. 좀 백신 투여가 이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야외 활동이 좀 많아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여전히 마스크를 쓰기 때문에 뭐 화장 메이크업에 대해서의 예전만큼의 메이크업 수준을 하진 않겠지만 어찌되었든 뭐 야외 활동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화장품 수요는 또 늘어날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에서의 매출 증가가 좀 확인이 됐죠. 특히 온라인 쪽으로 해가지고 매출이 급증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좀 확보했다 생각하고 있고 미국 시장도 나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영업이익률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이지만 워낙에 미국이 코로나에서 초토화 되다 보니까 영업망이라든지 재고품 이런 것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충당금을 좀 설정한 부분들이 4분기 실적을 조금 악화시킨 거지만 이거는 일회성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충당금이라는 것은 다 반영되는 경우가 좀 드물어요. 나중에 가면 또 일정 부분 환입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을 본다라면 이미 지금 주가는 어느 정도 바닥권이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지금 가격을 해서 좀 분할 매수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목표가는 13만 5천 원 정도 잡아놓고 좀 끌고 가신 전략 손절가는 10만 원 정도를 놓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뭐 화장품 관련주를 주목해야 된다라는 의견들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관심주는 코스맥스 말씀을 드렸고요. 가격 전략까지 잘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스캔들은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